조언을 구하고 싶은 모양이지만 물어볼 리가 없구나. 아직 귀여운 악마들을 찾질 못했지. 그리고 얼마나 귀엽던가면 난 해설자일 뿐이지. 가서 하렘에 어울리는 처자를 찾아서 만족할 만한 조언이나 주르게. 우리가 같이 다니기 시작했으니 저도 할 일을 해야겠네요. 지옥을 거니면서 의지를 소모하는 것을 알아차리셨나요? 지옥에서 의지가 바닥나면 사망합니다. 가시밭을 지난다면 의지는 두 배로 소모되죠. 가시밭을 가능한 한 덜 거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옥 고객센터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으신 서비스의 만족도를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인가요? 10점은 처음 받네요. 설문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이용 바랍니다. 좋은 말이야? 아, 별거 없어. 퍼즐들을 싹 다 건너뛰고 악마년들을 모아서 본격적으로 하렘 활동을 시작하는 거야. 아, 이해해 주세요. 악마들은 대부분 저렇죠. 죄악에 대한 욕망이 피속을 흘러 잘 억제하지 못해요. 퍼즐에 관해서라면 언데드 노예들을 걷어차고 다니는데 시간을 낭비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거예요. 이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요. 아니면 그냥 잡담이라도 하고 싶으신 건가요? 무슨 냄새 안 나? 오렌지? 딸기랑 보드카? 확실해! 이거 분명 말리 날 거야! 걘 비싸게 굴긴 해도 너라면 친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리 다 같이 재밌게 놀자! 뭐야? 리듬 돌죽을 해본 적이 없어? 가시밭 타이밍이 안 맞는다면 타이밍 맞을 때까지 옆에 돌덩이나 걷어차! 여기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근처에 분명 드드라다가 있어. 아, 제발. 나한테 힌트 구걸하지 마. 내가 아스퍼거 아니고. 차라리 가시로 자살해봐. 그건 재밌기라도 하겠다. 아, 언니는 항상 저래. 네가 왜 초대했는지 모르겠다. 그러게, 뭔 생각으로 그랬냐? 그래도 말린 칼을 끼워줘서 고맙다야. 젠 혼자서 듣도 보도 못한 아스퍼거스러운 게임이나 하면서 시간을 때우더라. 안 닥칠래? 게임하면서 제가 얼마나 꼴받았는지 알아? 한 번은 제가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죽여줘, 빨리! 그냥 냅두세요. 나중엔 익숙해질 테니. 이번 건 까다로워 보이네요. 아마 완벽한 풀이를 위해서 여러 번 시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럼 천천히 하세요. 여기 모데우스 씨가 사랑에 관해 꽤나 디테일링 관점을 풀어주시네요. 너무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해. 너무 사랑해버리면 다들 죽더라고. 재밌네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좀 더 설명해주세요. 못하겠으면 그냥 일시정지 메뉴로 들어가서 건너뛰어. 이런 곳에서 하루종일 죽치고 싶진 않거든. 이 난장판 좀 봐. 한동안 아무도 지옥문을 안 쓴 모양이네. 그보다 네가 여기에 어떻게 들어온 건지 신기해. 기적이라도 일으키는 것 같잖아. 널 사무실에서 끄집어내기도 했고. 맞아. 처음으로 노예로 들어오길 거부한 놈이지. 잠깐이나마 오히려 너한테 굴종을 종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스티스, 자살 방법 같은 건 알려주지 마. 에이, 너라면 메이드 역할 같은 거 즐길 것 같은데?